간밤에 나왔던 글로벌 이슈들 함께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첫 번째 이슈는 한국과 미국의 금리 인상 이슈입니다. 함께 만나보시죠. 한국은행이 빅스텝 한 번에 0.5%포인트 인상을 결정하자 시장의 눈은 또다시 미국 연준으로 향하고 있습니다. 최대 0.75%포인트가 차이가 났던 미국 금리와의 격차가 이제는 최대 0.25%포인트 수준으로 좁혀지게 됐죠. 하지만 연말에는 이 격차가 다시 또 확대될 수 있다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외신에서는 페드가 다음 달 FOMC에서 자이언트 스텝에 이어서 12월에는 빅 스텝을 밟을 가능성이 높게 점쳐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한은은 다음 달 빅 스텝을 단행하더라도 미국과의 금리 역전폭이 무려 1%포인트 벌어질 수 있다는 얘기죠. 그리고 한은이 빅 스텝을 밟지 않는다면 역전폭은 더 커지게 됩니다. 한국과 미국의 금리차 폭이 확대가 되면 과연 어떤 현상이 일어나게 될까요? 그렇다면 미국 금리를 국내 증시에서는 외국인 자본이 빠져나가면서 원화 하락이 심해지고 다시 수입 물가 상승으로 인해서 인플레이션이 들썩이게 되는 악순환이 벌어집니다. 그렇다고 해서 미국 금리를 무작정 쫓아가게 되면 가계부채 부담이 커지고 경기 침체 우려는 더욱더 커지겠죠. 무작정 미국을 따라서 금리를 올리기에는 한국의 경제 여력이 체력이 약하다는 뜻으로 진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미국 페드가 언제 긴축이라는 브레이크에 서서히 발을 뗄지 그 시점이 더욱더 중요해지고 있습니다. 외신에서는 페드가 연말까지 기준금리를 4.5% 올릴 경우 숨고르기에 나설 수 있다고 진단을 합니다. 비즈니스 인사이더에 보면 지난주만 해도 이 모든 페드 위원들이 한 목소리를 내면서 인플레이션을 통제하는 게 제1의 목표라고 이야기를 했지만 이번 주 들어서는 소수 의견들도 다수 나오고 있는데요. 영국의 금융시장 불안 등을 아무래도 겪으면서 위험을 관리해야 한다는 이야기도 함께 제기가 되고 있습니다. 페드 내 비둘기파로 분류된 브레이너드의 부의장은 기준금리 인상이 미칠 파급 효과를 주의해야 한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찰스 에반스 시카고 연은 총재 역시도 내년 3월까지 금리가 4.5% 이상 인상될 수는 있겠지만 이후에 긴축 정책이 휴식을 취하는 전략이 필요할 것이다 라고 전망을 하네요. 만약 페드가 브레이크를 밟으면 속도가 느려지게 되면 한해는 금리 정책의 속도를 조절할 수 있는 여력이 생기게 되는 거죠. 이번 3% 금리는 한은의 빅스텝이 시장의 예상치를 크게 벗어나지 않았다는 점에서 당장 국내 증시에 미치는 영향은 크지는 않았습니다. 다만 변수는 환율이겠죠. 앞으로의 금리 격차의 폭에 주목을 하시면서 시장 대응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오늘 첫 번째 이슈로는 미국과 그리고 한국의 금리 인상 연동성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이번에는 두 번째 이슈로 함께 넘어가 보도록 하겠는데요. 오늘 연준의 의사록이 공개가 됐죠. 그 안에서는 과연 어떤 내용들이 숨겨져 있었을지 함께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연준의 의사록을 보시면 한마디로 요약을 하자면 지나친 금리 인상으로 경제에 충격을 주는 위험보다는 금리 인상에 인색하면서 인플레이션 고삐를 놓치는 위험을 더 크게 우려하고 있었습니다. 회의 참석자들은 광범위하게 용납할 수 없는 높은 인플레이션에 기초하면서 의도적인 통화 긴축을 지속해야 한다는 의지를 굳건하게 했습니다. 그러나 변수는 있습니다. 참석자들은 이례적으로 이번에 국제 경제 흐름이 극도로 불안해지고 있다는 점을 함께 인식했는데요. IMF의 전망대로 세계 경제 전망이 암울해지게 되면 결국 미국의 경제 부메랑으로 돌아올 수 있다는 우려가 함께 작용한 것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물론 아직은 경기 침체의 골이 깊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이 지배적이긴 합니다. 그래도 FOMC에서 0.75%포인트가 아닌 0.5%포인트 금리 인상도 가능하다는 입장도 제기가 됐습니다. FOMC의 결정에 영향을 주는 것이 바로 이번에 발표되는 CPI가 되겠죠. JP모건은 앤드류 타일러 애널리스트에 의하면 연준이 11월 금리 결정이 9월 CPI에 달려있다고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8.3%가 기준이 되고 CPI 상승률이 전년 동월 대비 8.1에서 8.3의 수준이라면 S&P 500 지수가 1.5에서 2% 하락한다고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8.3%를 초과하게 되면 S&P 500 지수가 최대 5%까지도 급락할 수 있다고 하네요. 미국의 노동부는 한국 시간으로 13일 오후 9시 30분이죠. 9월 CPI를 발표합니다. 이번 통계는 오는 11월에 열리는 FOMC에서 금리 결정을 어떻게 할지에 대해서 큰 영향을 미치는 만큼 주시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크게 두 가지 이슈를 다뤘습니다. FOMC의 의사로 그리고 금리 인상 한국과 미국의 연동성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이어서 앵커 브리핑 시간에서는 어떤 내용들이 기다리고 있는지 함께 만나보시죠.